드디어 잠두봉 포인트에 조사님들이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조사님들이 나오시면 이제 장어가 나올 때가 됐겠죠.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방울 다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막 나오셔서 치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까박지랑 인터넷으로 얼마? 3만원어치 사셨다. 3만 원어치 밖에 안 3만원어치 사가지고 이거 나눠. 예, 나누면 돼. 나눠서? 예, 일반 지렁이고 사면 통 이런 거 주거든요. 아, 그, 덜어갖고 나오셨구나. 예. 까박지렁이가, 아, 요즘 구하기 힘들더라고. 작년에 저기, 뭐야, 가평 가서도 잡은 장어. 가평에서 장어 맛 보셨어요? 손맛 예, 보셨어요? 예, 사진 찍혀있어요. 저한테. 야 드디어 우리 조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아, 우리 조사님은 이게 채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이렇게 채비하신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아, 띄울락. 아,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띄우는 거죠. 어, 이게 완전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예. 원투 낚시다 그래가 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거고. 그렇죠. 저기 찌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한 3m 정도 해가지고 떠다니는 예. 고기들. 아, 뭐 중충 같은 거. 중충 비슷하게 하. 예예. 예. 중충 그, 낚시지 뭐. 아, 중충 낚시. 미국말 말하자면 중충. 아. 근데 던질 때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던지는 거 한번. 힘들 거 없어. 저 정도 던져 놓는 거죠. 아, 거리를. 예. 어, 아하. 아하, 거리를 멀리 던지는 게 아니고 예. 한 30m? 그렇죠. 뭐 그 30, 정도? 30m 정도. 아, 그러면 찌가 저렇게 딱 떠 있네요. 예. 민물의 정식 낚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하하. 이 숭어들이 어. 아직 좀 있는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땅바닥에 이제 있는 게 있고 예. 떠다니거든요. 거위가 떠다녀.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지. 근데 아직은 좀 일러요. 바닷물 온도가. 예. 좀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어. 숭어, 봄철에 그러면은 바다에서 숭어들이. 예, 쫙 이런 거. 강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어허. 아, 또 좋은 또 정보 알게 됐습니다. 농어도 올라오고. 아, 농어도. 그, 점농어 네. 저기, 뭐야, 저, 저쪽에서 네. 행주산성. 네, 그쪽에 점농어가 좀 있어요. 점농어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네. 나도 거기서 좀 잡다가. 예. 네.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아이, 오늘 바람이나 쏠자, 그러고. 처음 아, 나왔어요. 이쪽 포인트를 처음 나오셨구나. 네. 그럼 저 밑에. 예. 네. 그 낚시, 그, 여기, 다이 있잖아요. 예, 예. 낚시연합에서 만들어 놓은데, 그거 가서도 주로 하고. 아. 오, 그러면, 입질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찌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뭐. 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살짝 깔짝깔짝, 저기, 어... 농어나 숭어 같은 거는. 예. 그냥 들어가요. 그냥 끌고 들어가요? 예, 깔짝깔짝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하. 그럼 뭐 대에다 저 방울 달아 놓으신 거는? 그거는 이제 바닥에 원투 아, 바닥 낚시. 아, 원투 바닥으로 네, 던지신 거고 오리지널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네. 요거는 바닥. 지금 제, 아 예 사이 때네 예 사이 때 바닥으로 던져 놓고 나머지 두 대는 중층 말하자면 네. 띄울 낚시로 네. 아하. 그 지렁이는? 갯지렁이. 아, 갯지렁이 쓰시고? 네. 어. 그럼 이제 좀 민물 지렁이 쓰면 붕어나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죠. 그렇죠. 예. 나는 이제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바람이 났어. 방학이에요. 낚시 많이 해봤어. 많이 하고 저기 다른 데 가서도 많이 하고. 아. 좀 이따 지방 뭐 저 아래 가덕도 뭐 거제도. 예. 통영 그쪽으로. 아 바다 낚시 좋아. 바다 낚시 그쪽 예. 좋아하시는구나. 가까운 데 가면 태안도 가고. 아. 그 재미삼아 저기 갯바위 저 선착장 같은 데서 띄울 낚시로 학꽁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딱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이게 갯바위는 다니면 또 물때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가문은 또 저 연돌 해수욕장 있는데 그 너무 연돌 해수욕장이요? 연돌 저 모항이 있는데 모항? 저 태안 모항이 있는데 아. 모항이 큰 데거든요. 그 근처인데 한 번은 갔는데 어떻게 그냥 그때 물때가 좋은지 광어가 그냥 광어? 네 광어 한 2시간 만에 한 6마리 잡았나. 우와 이 정도 우와 팔뚝만한 걸 6마리나 잡으셨어요? 네, 네, 네. 아주 회는 그냥 아주 6명이 갔는데 든든하게 드셨겠네. 3마리 뜨는데 다 못 먹겠더라고. 그 3마리는 이제 갖고 오고. 이야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또 잔뜩 빼러 갔는데 다 이사가고 없어. 아, 아, 그 자리에 또 갔는데 네, 어느 날은 나오고 네. 그게 이제 물때하고 영하게 맞아야 돼요. 따뜻하러 뭐. 갔더니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다 이사가고 한 마리도 없어. 구경도 못하고 한 번 재미봤다고 거기 가서 또 재미 보실 줄 알고 네. 물고기들이 움직이니까 이 물의 그 예, 그렇죠. 물썰물, 민물썰물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늘을 보니까 물이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지금 수위가 조금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조금 네. 더 내려가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아직 일러요. 좀 일러요. 물 수온이 아 수온 때문에 네, 아직 일러요. 바다도 갯바위는 한 15도 정도 이상 돼야 돼요. 아 수온이 15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갯바위도 차가우면은. 고기들이 쫙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아, 예, 아 어느 정도 온도가 약간 이래 맞으면 가열로 이래 나오고 그런데 갯바위는 지금 15도 이상이 돼야 돼요. 아, 15도에서 20도 사이. 그럼 지금 갯바위는 안 되고 이제 배 타고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가운데로 깊은 데로. 아, 그러면 깊은 데로 가면 수온이 그래도 좀 다르거든. 예, 가열로 아, 나올수록 춥고 예. 깊이 들어갈수록 좀 안 그래도 수온이 높고 그냥 이거니까 그냥 바람소리로 나와가지고 첫날이니까 그래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다가 아직 수온이 좀 차다고 지난번에 저기 어디 군산 저기 그거 갔는데도 군산? 네 군산 선유도 갔는데 선유도? 아 그쪽도 낚시 잘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물이 차가워. 조금 이제 아직 1년에 4월달 정도 돼요. 4월 한 중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한강도 저기 뭐 지렁이 달면 메기 같은 것도 올라오는데 아직 안 올라오던데요. 메기는 조금 여기서 날려와서 메기를 한 마리 잡았어. 뭐 어디 행주산성도 좀 못 미쳐가서. 예, 예, 예. 하수종말 처리장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예. 한해는 그러면 물때가 잘 맞은지 숭어가 한 3, 40마리 잡혔어요. 그것도 길게 아니고 그냥 이 세대를 놨는데 예. 정신 없어가지고 나는 한 대 걷고 또 두 대 가지고 하고 아 세대 하도 많이 물어서?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낚시 다니다 보면 아 이렇게 숭어 때가 한꺼번에 예. 몰려다니다가 딱 아다리 예. 딱 맞아가지고 저기가 됐나 보다. 예. 한 3, 40마리 잡았죠. 그것도 막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냥 야. 잠깐 사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래 다닙니다. 뭐 맨날 잘 잡히면 뭐. 아니 그러면 낚시 재미 없죠. 또 안 잡히면 또 안 잡히는데 다음은 잡히겠지. 맞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주. 이 잠두봉 선착장 유스주얼 레스토랑에 생각보다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시네요. 아유, 야, 이 사장님 드디어 대박 나시겠구만.
야.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아, 고기도 좀 잡혀야 될 텐데. 장어도 관광객처럼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여기 있죠. 그래. 아유, 잘 먹었네. 지금 12시 가까운 시간인데 조사님 두 분이 출조해서 이 저 대를 피셨습니다. 우리 조사님은 지금 대 3대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릴이 마이티? 로드가 마이티. 아, 로드가 마이티. 마이티 로드고, 릴은 레버로스. 지금. 레버로스 해서 10만원대. 아, 초심자들한테 참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세트로 이렇게 감으셔서, 이렇게 지금, 이건 지금, 양화대교 포인트 지금 광고판 보면서 정면으로 때리셨고요. 이쪽 맨 왼쪽에 지금 치신 게 아까 입질이 와서 한번 채셨는데, 요거는 지금 UCL 레스토랑 쪽으로, 상류 쪽으로, 예, 한, 11시 방향 쪽으로 치셨는데, 그쪽에서 입질이 와서 한번 채셨는데, 걸지는 못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